이 시간에는 교과서 17쪽, 17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그림 밑에 있는 다섯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잘 읽는 친구는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글씨 읽기가 아직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과 같이 그림을 보면서 밑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어떤 내용의 그림입니까? 그렇죠. 교실에서 친구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자신이 맡은 청소구역이 있지요. 어떤 친구는 걸레로 창틀을 닦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청소기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한번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번 들어봅시다. 상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비와 쓰레받이를 들고 청소를 하려고 하죠. 상규 한번 찾아보세요. 민지. 자, 민지 여학생 가운데 있는 민지는 뭐 하고 있어요? 손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영수. 영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민지와 같이 손걸레를 들고 있는데 창문 쪽으로 가지요. 아마 창틀이나 유리창을 닦으려고 가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1. 민지와 상규의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지를 찾아봅시다. 민지 여학생과 상규 왼쪽 남학생 사이에 있는 것은 휴지통이 있군요. 쓰레기통. 맞죠? 휴지통. 우리 반에 휴지통 비우는 담당이 누굴까요? 담당 학생은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2번. 상규의 오른손에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상규의 오른손. 상규는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른손이 어디예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보세요. 우리가 보는 왼쪽에 있죠. 상규의 오른손. 상규의 오른손에 쓰레받이가 들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건 왼손이죠. 상규의 오른손은 비가 들려 있죠. 비. 이해 가셨나요? 네. 3번.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의자는 몇 개입니까? 의자 개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의자 전체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의자 전체는. 그런데 책상 위에 올려있는 의자는 두 개.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보세요.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손가락으로 가르쳐보세요. 책상 위에 올려있는 의자는 하나, 둘, 두 개입니다. 4. 가로 안에 무슨 말을 넣어야 할까요? 창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창문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이 말도 말은 맞을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창문에는 정확하진 않고 창문에 느티나무 있을 수 없죠. 창 밖에. 좋아요. 창 밖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5번. 게시판 어디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게시판 왼편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니죠.
게시판 오른편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니죠. 게시판 가운데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맞죠? 게시판 가운데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